안녕하세요. 팔씨름 선수 백상일입니다. 자, 이제 옥타퍼스 백상일 팔씨름 체육관에 우리 마동석 대한팔씨름 연맹 이사님께서 갑작스레 선물을 보내주셨어요. 그러면서 이제 성열아, 너 유튜브를 맨날 보고 있는데 안쓰럽다 이런 느낌이셨어요. 왜냐면 맨날 영상 찍을 때마다 이제 땀이 이렇게 많이 나니까 사람들 회원들도 이제 좀 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좀 안쓰러우셨던 모양이에요.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팔씨름을 배우고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, 에어컨을 보내주셨습니다. 네, 당연히 새 거고요. 설치 기사님들이 와가지고서 설치를 했습니다. 선풍기가 두 대 있거든요. 여기 있는 이 서큘레이터를 홍은유님 회원분께서 주신 거예요. 영상 촬영할 때는 이걸 쓰면은 선풍기 소리가 들어가서 음성 녹음이 안 돼요. 이제 자유롭게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팔씨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내주신 게 이제 실 용량 한 30몇 평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틀어봤는데 너무 시원하고 뽀송뽀송해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, 잘 받았습니다. 앞으로 저도 이제 팔씨름 쪽으로 뭔가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제 받은 만큼 또 나누기도 할 거고요.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참 영광스럽습니다. 예,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는 게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제가 뭐라 말씀을 더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혁아, 에어컨 시원해? 에어컨 있으니까 어때? 좋아요. 땀이 식으니까 좋아. 땀이 식으니까 좋아? 그렇지. 유빈이 어때? 에어컨 있으니까. 그때 습했는데 남자 냄새 덜 나지 않냐? 네, 맞아요. 혹시 좀 야, 우리 땀쟁이 남석 씨. 예. 뽀송뽀송한데 오늘? 에어컨이 들어와 있어서. 네. 예. LG. LG. 이렇게 저기 줌으로 한번 당겨볼까? 이야, 이게 몇 배 줌이냐? 우와. 연비 효율 배가 1등. 자, 에어컨 시원하신가요? 네. 네, 에어컨을 이렇게 보내주신 마동석 이사님께 정말 고마워서 영상 하나 남깁니다. 마동석 화이팅! 에어컨 시원해 화이팅! 고맙습니다.